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최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네. 우리의 삶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영화에 봤던 모습들이 자꾸 현실화가 됩니다. 말로 네. 하면 뭐 되고 네. 버튼 하나로 되고 오. 또 조만간에 이제 뭐 영화에 보던 스크린에 띡띡띡 하면 이경림 씨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대전은 대표 과학 도시면서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고 있고 네. 세종 역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예,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로봇이 뉴스 앵커로 변신을 우와. 했어요. 네. 국내 방송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뭐 신기하고 신선하긴 한데 좀 걱정스럽다고.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회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대전의 한 카페에서는 손님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네. 로봇이 커피도 내리고 서빙까지 한다고 합니다. 뭐 놀라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카페를 제가 놀라운데요? 네. 오픈을 사회보러 갔었는데 네. 놀랍습니다. 기계가 진짜 로봇이 다 하더라고요. 네. 뭐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좀 편리해졌지만 우리 자리까지 위태로 아까 제가 했잖아요. 네. 뭐 로봇이 자꾸 MC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런 걱정을 좀 하지 말고 네. 덜어버리면 좋겠고요. 기계는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오고 사람은 따뜻한 감성과 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요. 아예 사람 밑에 기계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우리 저기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아, 오늘도 비 소식이 있던데요.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10mm 이상으로 다소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까지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아산 29도, 세종과 대전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2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행하기 좋다는 5월 계절의 네. 여왕이 5월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네. 집콕 방콕 탈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차박 캠핑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인파가 많은 곳은 피하고 여럿보다는 소규모로 그리고 혼자서 즐기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네. 차에서 숙박하는 거 바로 차박이라고 하죠. 네. 뭐 요즘에는 차 안에서 나들이 하는 것까지도 차박으로 네. 포함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숙박을 따지면 저는 저는 네. 여행을 가면 잠자리는 편하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차박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렌드에 맞아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남이 쓰던 숙소가 아니니까 네. 나만이 관리할 수 있는 위생이 있어서 그것도 좋은 점은 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숙박을 해결하기 위한 차박 매트 그리고 또 도킹 텐트라고 이제 연결하는 텐트 네. 야, 이 차박 용품이 또 갑자기 막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차박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캠핑 용품을 사진 않고 빌려서 사용을 했고요. 또 집에 있는 작은 소품들 아기자기한 조명으로 예쁘게 꾸며서 사진을 찍으니까 특별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결국은 차박을 즐기는 게 아니고 사진 찍으러 가는 그럼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결론이 네. 그런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그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연 접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네. 살짝 이제 사회적에서 생활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연을 좀 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요. 계절의 여왕 5월
자연에서 즐겨요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제 자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함께한 사진들 네.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럼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그 다음 거 해볼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월요일은 마을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뜻 제가 듣기로는 차박 얘기 우리가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장상아 네. 리포터가 차박 즐긴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 원래 집순이었는데 이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이 좀 돌아가더라고요. 최근에는 대전의 노루볼 캠핑장 갔다 오니까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좀 데리고 다니세요. 아, 네. 한 번도 같이 갔어요. 아, 같이 갔어요? 네. 또 갈 겁니다. 아, 셋 중에 제가 왔다군요. 네. 그렇군요. 다음에 언제나 함께 네. 가도록 하고요. 요즘 차박이 인기 있는 것만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낚시 용품 매출도 작년에 비해 두 배나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낚시도 거리두기가 되겠군요. 그렇군요. 오늘 마을 탐구대장이 간 곳에도 그렇게 강태공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마을이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한 개의 어촌 마을 그리고 세 개의 농촌 마을로 이루어진 반농 반어 마을인데요. 이곳에 몰려든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보령시 천북면 학성 1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 간 사이도 돈독해지고 마을 정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곳, 보령 학성 1위로 떠납니다. 보령시 천북면에서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학성 1위. 이곳은 어촌과 농촌이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요, 언제 와도 가슴을 뻥 뚫리게 할 만큼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만 따라오시죠. 푸른 서해바다를 품고 있는 학성 1위. 꽃길을 걸으며 기분 좋게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학성 1위,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요? 이장님이시죠? 아니요, 이장님은 저기 계십니다. 저분이세요? 예, 예. 이장님 하기에는 좀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장님이세요, 정말? 예, 예. 저기 보니까 동골이에요? 요번에 그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그 새로 이제 마을명을 또 하나 지었거든요. 네. 원래 여기는 저쪽 호동골은 농촌 색깔이 강하고요. 네. 요 회덕은 바다. 네. 저때기 회덕 마을은 바다가 좀 가까워서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궁금한데 마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깨끗한 마을 그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 환경을 좀 예쁘게 꾸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여줄 곳이 너무 많습니다. 급한데요? 빨리 가시죠. 예,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 같이 가시죠. 세 개의 농촌마을과 한 개의 어촌마을이 길게 늘어져 있어 무려 4km에 달하는 학성 1위. 마을 초입부터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아름답게 가꾼 하단의 꽃들이 어서오라 손짓하는 듯합니다.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알록달록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요. 예쁘죠. 네. 근데 작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름철에 낚시 손님들이 많이 와요. 네. 그리고 바닷가라 또 외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창안을 해서 곳곳에 화단을 만들었더니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분들도 예쁘다고 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낚시객들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학성 1위. 보다 못한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곳에 화단을 가꾸고 아름다운 꽃들을 심으면서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져가고 있는데요. 마을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원을 예쁘게 꾸미고 계시네요. 네. 옛날엔 진짜 답답했는데 지금은 너무 트여요, 마음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버려진 폐타이어를 활용해 꽃을 심고 재능 있는 주민들이
의자까지 만들어 놓으니 이보다 더 멋진 공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변신할 곳이 더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무슨 일로 이렇게 분주한 걸까요? 지금 뒤에서 공사가 한창이에요. 무엇을 또 만드시려고? 저희가 13년도부터 조그맣게 시작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좀 하고 싶어서 작년에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5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지금 경계에 전석 쌓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되면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농기계 보관 창고도 짓고 농산물 판매장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 수산물도요? 네. 오, 어떤 수산물이 유명한데요? 한번 바다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다로 가면 알 수 있겠죠? 예, 한번 가보시죠. 계절마다 다양한 수산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서해 바다. 물때에 맞춰 바다로 나온 주민들이 바지락 캐기에 한창인데요. 과거에는 이곳이 김영식으로도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 옛날도 아니죠. 한 20여 년 전이죠. 여기에 김양식에서 부자였어요, 이 동네가 부자. 그런데 이 천수만을 막으면서 이거 해조류가 바뀌었죠. 또 주변에 그 화력발전소에서 온배수가 나와요. 바다에 유입돼서 수온이 상승하는 게 1도 이상이랍니다. 근데 그런 영향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김양식을 모시게 됐어요. 바다의 환경은 조금 변했지만 바다의 보물창고 갯벌에는 여전히 맛 좋은 수산물들이 가득합니다. 아, 낙지 잡았다! 와, 낙지다! 오, 진짜 낙지다! 저는 바지락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낙지도 나오네요. 네, 낙지뿐만 아니라 여기는 해삼도 나오고 돌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해산물이 무지무지 풍건 이곳입니다, 여기가. 해삼은 못 봤는데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해삼은 저로 가요. 저쪽 밑에가 돌을 떠들어야 돌 밑에 항치 붙어있거든, 해삼이요. 같이 가시죠. 네, 횟집 테이블 위에서만 영접하던 해삼을 바다에서 직접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해삼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탐구대장, 거기는 해삼이 없어요. 일로 와봐. 여기 물속에 해삼이 있지. 거기에 해삼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데 보면은 바위에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한번 바위 같은 거 한번 떠들어 봐가지고 한번 찾아봐봐. 어디 있지? 이거 해삼 맞아요? 네, 이게 해삼 한번 잡아봐. 느낌 이상한데? 잡아봐. 해삼! 와! 제가 드디어 해삼을 잡았습니다. 어라, 여기도 해삼. 잡았다! 저기도 해삼, 거기도 해삼. 이곳이 바로 해삼의 천국인가요? 해삼! 와! 많이 잡았네. 예, 네. 와, 많이 잡았다.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가서 나눠 먹나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이거 우리 해삼 공장에 판매를 해야지. 공장 멀잖아요. 아니요, 우리 마을에 있어요. 해삼 가공 공장이 있어요. 마을에 공장이 있다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팔아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마을 주민들과 열심히 잡은 해삼을 7년 전 이 마을의 터를 잡은 해삼 가공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든실하게 살이 오른 해삼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삼, 싱싱함이 막 살아있네. 제가 가져온 해삼, 이걸로 뭘 만드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네, 이게 염장해삼을 만드는 건데 주민분들이 해삼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해삼의 내장을 적출해서 건조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장을 빼내고 세척한 해삼은 알맞게 쪄 천일염으로 염장 처리한 뒤 건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공한 해삼은 어떻게 이용될까요? 이렇게 손질된 해삼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제품은 지금 중국이나 서울의 고급 호텔 전 세계에서 지금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양식으로 드시는구나. 네. 인삼이 삼이라서 사포닌 성분을 갖고 있듯이 해삼도 바다의 산삼이라 해서 똑같은 사포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에 최고예요. 네. 학성 1위에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 토종 대하와
숭어를 양식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온도와 빛을 조절해 치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작은 토종 대하. 과연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새우가 요만해요. 요만해. 맞아요. 이게 지금 네. 큰 새우에서 알에서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치어 새끼예요. 이제 지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면서 조금 더 크면 사료를 줘서 이제 올 8월 정도가 되면 새우가 엄청 커져요. 저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아, 8월에 왔어야 되는데. 한번 더 오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비옥한 땅이 있어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하다는 학성일이 사람들. 자랑할 게 더 많으시답니다. 보시다시피 농촌도 있고 어촌도 같이 공존하는 마을이에요. 비유도 좋고 모든 것이 진짜 시골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우리 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자손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 집에 내려와 있는데 이제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층간소음도 있고 하니까 여기 오면 마음대로 뛰어놀 수도 있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바다도 가고 참 좋아해요. 해풍이 있어서 바닷가라서 모든 곡식이 좋아요. 이를테면 고추나 고구마나 이런 것이 좋은데 그런 맛을 어디서 느껴요? 저희는 몰라요. 여기에는 너무나 천정지지역이라 이 코레나 그런 거를 저 손자 키우지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소득 사업이나 아니면 체험 마을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그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문화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조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질 학성 1위를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학성 1위! 마을의 골칫거리인 쓰레기들을 청소하면서 마을이 아름답게 변화하고 주민들 역시 화합하는 마을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귀한 마을 자원을 활용해 과거에 풍요롭고 번창했던 마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을 입구부터 끝까지 와 마을인데 무려 4km 네. 큰 마을인데 네. 보령의 학성 1위인데 자랑거리가 많으신가 봐요. 평상시 한 3분 정도 앉아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5분이나 앉으셨는데요. 농촌과 어촌이 이제 공존하는 마을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이름이 별명이잖아. 호동골과 젖대기 회덕마을. 네. 야, 참 재밌네요. 네. 네, 이게 아까 반농반어 마을이라고 이제 앞서서 말씀도 네. 하셨고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비옥한 땅이 있어서 농산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다의 해산물들도 참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사신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심이 정말 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점심 먹을 때 바지락도 주시고 해삼도 주시고 그렇게 맛있는 해산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고마워요. 그거 했으면 우리 속상할 뻔했어. 네. 아침마다 배고프게.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을을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는 건 좋은데 네. 근데 곳곳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보여서 참 속상하네요. 네. 제가 이장님한테 네. 이제 사진을 봤는데 이장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뭐 매트리스도 버려져 있고 타이어도 버려져 있고 어머 이거 어떡해 라고 했다가 마을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이 쓰레기를 싹 치우고 거기다 꽃을 심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꾸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네. 이게 누군가가 하나를 버려놓으면 거기다가 네. 자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 공간을 예쁘게 해놓으니까 네. 버리면 죄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보니까 해삼 가공 농장이 있고 또 치어 양식장이 있는데 협업을 해서 농수산물 판매장을 네. 만든다고 하는데 뭐 마을 찾는 이들한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예전에 김양식에 있을 때 네. 번창했던 시절의 모습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네.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까지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꼭 선물 준다는 얘기할 때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아. 자, 네. 월요일 아침의 퀴즈는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퀴즈 풀어보실 텐데요. 퀴즈 풀고 정답도 맞춰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들이 군사 독재와 통치를 반대하고 계엄령 철폐와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주장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4.19 혁명, 2번 5.18 민주화운동, 3번 6월 민주항쟁. 어떤 걸까요? 네,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의 시간이었죠. 네. 민주화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보기 네. 보시면서 금방 고르셨을 거고요. 뭐 정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생각해 보시면 바로 정답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5월 18일이죠. 네. 그럼요. 네, 네, 5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인데요.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은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역사이자 아픔인 만큼 5.18 민주화운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기념식이 있을 텐데 네. 기념식은 이제 코로나19 관계로 좀 축소화해서 네.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역사의 하나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5월 18일이네요. 자, 다음 문제 또 가야 될 텐데 이번 문제는 좀 활기차게 가볼까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입맛 돋우는 산나물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실까요? 3, 2, 1. 서늘한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산나물로 잎이 넓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쌉싸름한 맛과 상큼한 향이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머위, 2번 아욱, 3번 곰취. 자, 어떤 걸까요? 다 두 글자예요. 네. 머위, 아욱, 곰취. 네. 힌트는 아재 스타일로 드리겠습니다. 아재 스타일로. 이 정답하고 비슷한 형제가 있어요. 형제요? 애취. 애취. 네. 갑자기 애취. 애취. 뭐? 요즘에 이렇게 애취하면 피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답은 알 것 같아요. 네. 막아야 되는데. 막아서 애취. 예, 이거는 가식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오늘 힌트에서 다 정답을 알아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곰취죠. 이 곰취는 깊은 산속 곰이 좋아하는 나물이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웅소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취에 비해 맛이 독특하며 연한 잎은 쌈이나 무침, 나물 등으로 먹고 억세진 곰취 잎은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합니다. 이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곰취가 네. 제철인데 예, 뭐 말 그대로 곰이 좋아하는 나물이라고 네.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산 속에 깊이 살고 이제 자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이 곰취는 들기름에 볶아서 네. 먹으면 가장 맛있는데 이 곰취 들기름에 볶아서 고추장만 있으면 예, 요즘에 뭐 좀 나른하고 밥맛 없다고 하실 때 뭐 네. 반찬 필요합니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겠네요. 곰취. 네. 잘 만나봤고. 저는 오늘 정확하게 알았네요. 곰이 좋아해서 곰취.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하면 저도 곰 되는 건가요? 어머, 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상식과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블랙아웃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예전 얘기를 하면 네. 예전에는 정전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초, 네. 아. 네. 초가 항상 어딘가에 정확하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리에 비치가 돼 있고 조금 부자인 집은 이제 네. 랜턴이나 아. 아니면 이제 후레쉬를 꼭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네. 정전이 갑작스럽게 되면 네.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네. 그걸 쓰기도 했는데 네. 뭐 정전이 되면 결과는 뭐예요? 밤에 정전되면 깜깜하죠. 깜깜. 네. 블랙 안 보여요. 뭐 블랙 이게 화이트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깜깜해지겠죠. 네. 아웃되겠죠. 네. 네. 그렇죠. 깜깜하게 아웃돼버리는 블랙 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O 아니면 네. X라고 아우.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쉽죠. 네. 예,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블랙아웃이란 일시적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해 공급 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동시 정전 상태를 말합니다. 냉방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과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대사회를 사람, 사물,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초연결 사회에는 블랙아웃이 발생해버리면 국가 기능이 단 3일 만에 마비된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초연결 사회는 전기가 영원히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뭐 전기 관련돼서는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네. 태양광 관련돼서도 많이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아, 하여튼 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네. 예. 답답한 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 세계가 아웃된다는 얘기죠. 아웃. 네. 그러니까 전기는 우리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더워지잖아. 네. 아껴 써야 되는 거고. 그럼요. 예. 네. 전기는 저는 전기를 잘 와요. 전기 잘 먹어요. 아, 잘 먹어요? 잘 먹는 사람 있어요. 형광등 갈 때도 나 혼자 왜 전기를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먹지? 위험한데요? 네. 그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자, 전기 아껴 쓰자는 얘기 또 해봤고요. 네. 교수님 네 번째 문제 가야 될 텐데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청각, 시각, 촉각 등을 이용해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ASMR, 2번 MBSR, 3번 요가. 한동안 좀 많이 유행하던 거였고요. 막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네.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아침이 좋다 해서 노래 종종 하잖아요. 항상 무반주로 MR 없이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언제 한번 좀 MR을 좀 멋지게 깔아주시면 네. 노래가 더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두 번째 또 앞뒤로 붙이면 MR 아닌가? 저는 힌트를 어떻게 뒤쪽 MR, 뒤쪽 MR. 네. MR이 딱 붙어있는 거로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골라주셨나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ASMR이었죠. 이 ASMR은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뜻이자 소리 힐링의 대명사로 쓰이는데요. 뇌에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 또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이 ASMR, 네. 뭐 이제 소리 얘기를 했잖아요. 연필 쓰는 소리, 네. 볼펜하고도 틀려요. 네. 그리고 뭐 바람 소리, 뭐 최근에는 이제 먹는 음식 먹는 네. 소리,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 소리까지 네. 참 다양한 것들을 좀 함께하면서 이제 최근 코로나19로 달래진 마음들을 이 소리로 좀 보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소리가. 이 먹는 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좀 딱딱한 걸 먹는 것과 좀 물컹물컹한 걸 먹는 것과 국물류를 먹는 것과 소리가 다양한데 국물도 마시는 것과 떠서 먹는 것과 전문가시네요. 아니, 와. 그리고 이제 네. 사람이라는 게 자잖아요. 네. 뭐 두 분 다 안 그렇다고 코 안 고시죠?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뭐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해서 아침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솔직하시네. 이렇게. 네. 근데 코 고는 소리도 사실은 네. 이게 그런 소리인 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네. 이 소리도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숨기지 않고 오픈을 하면 네. 되게 좋은 소리라는 거죠. 백색 소음이죠. 그러니까. 네. 네. 자, 어쨌든 요즘 참 별의별 게 다 유행을 하는데 네. 소리만으로도 행복한 세상이 됐습니다. 네. 많은 좋은 소리들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제일 좋은 소리는 코로나19가 종식됐습니다. 그럼요. 네. 네. 좋은 소리가 아닌 건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다섯 번째 문제는요. 이 소리에 이어서 음악 문제 준비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발레곡으로 마법에 걸린 공주를 구하려는 왕자와 이들을 지배하려는
현대적인 악마의 싸움을 그려낸 이 음악은 무엇일까요? 1번 백조의 호수, 2번 세헤라자대, 3번 지젤. 뭐 가장 익숙한 것이 네. 힌트기도 하고 네. 예, 발레잖아요. 네. 발레. 네. 발레가 뭐 세헤라 자대는 뭐 자를 어떻게 어디다 대는지 모르겠고. 네. 네. 예. 가장 발레에 어울리는 음악 네. 떠올리실 것 네.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보통 바로 발레 자세. 네. 네. 이건 배운 적은 없지만 들어요. 이렇게 해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호수 같기도 하지 않아요? 네. 호수에서 네.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오, 벌써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백조의 호수죠. 고전 발레의 대명사로 불리는 백조의 호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명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장상아 리포터는 혹시 아까 이거 해봤는데 네. 발레 배운 건 아니죠? 배운 적이 없어요. 오. 네. 뭐 배운 춤 같은 건 전혀? 저요? 아니, 시키지 않을게요. 네네. 네. 발레는 못 배웠어요. 발레는 못 배웠고. 다른 거 배우셨나 봐요. 네네네. 네. 아까 차박 얘기했었잖아요. 네. 요즘에 하신다고 뭐 꿀팁 하나만 주시면 네. 차박 가서 여태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차박 가서요? 네. 무엇을 먹든 밖에 맛있죠. 나가서 먹어 다 예. 맛있지만 예. 역시 고기입니다. 고기. 네. 역시 고기. 그리고 요즘에 나가실 때는 모기장 네. 꼭 준비해 가셔야 돼요. 모기가 이제 벌써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모기장도 가져가야 돼요? 네, 모기장도 필요합니다. 에이, 그 구찬호 안 갈래? 이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예, 네. 그걸 또 즐기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럼요. 가실 때는요, 예, 고기를 좀 두툼하게 가져가셔야 네. 구워먹기 참 좋고요. 좀 네. 깜깜하다 보니까 탄 것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그건 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 이렇게 잘 알지? 자, 오늘 차박에 팁까지 주셨습니다.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계절의 왕 5월 자연에서 즐겨요잖아요. 네. 여러분들과 자연이 함께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캠핑한 모습이면 더 좋겠고 그러니까요. 네,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취미, 나이가 들수록 취미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말 많이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하잖아요. 네. 저도 2020년을 맞이해서 사실 워낙 몸치기 때문에 춤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연초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못 가게 돼서 참 그렇죠. 아쉽더라고요.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코로나19로 집콕 방콕 생활을 즐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집콕 생활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어요. 취미생활, 지금 취미생활 못된다 그랬잖아요. 네. 취미생활이나 건강관리도 비대면이 또 대세라고 그러는데 네. 코로나19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만나보시죠. 요즘에 이런 문자 많이 받으시죠. 어디 나가지 마세요. 어디 모이지 마세요. 심지어는 헬스장 이용도 못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생활 습관. 그래서 강릉에서는 아주 색다른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집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꼼꼼하게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다면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힘든 요즘이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취미생활도 건강관리도 집에서 오케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쉽고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답니다. 몸은 멀리 하지만 마음은 가까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모루 도서관. 평소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텅 비어버린 모습이네요. 한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색다른 수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수업이 열릴 강의실인데요. 수강생은 한 명도 없고 선생님과 재료만 덩그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선생님밖에 없으시죠? 비대면 수업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거 재료거든요. 예. 이거 재료 가지고 저쪽 가셔갖고 라이브톡으로 네. 수업 들으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문화 강좌입니다.
메신저의 생방송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요. 필요한 재료는 수업 이틀 전 모루도서관 입구에서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수업 방식을 들여다보니 학교의 온라인 수업과 비슷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프로그램과 문화예지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각박함을 해소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랜선 동네 배움터. 예전에도 진행했던 수업인가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고요. 저희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소돼서 도서관이 좀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재료 준비 하시는 거.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랜선 동네 배움터의 주제는 화문석 티코스터 만들기. 알록달록 예쁜 컵받침인데요. 그나저나 이은상 리포터는 어디 있죠? 오늘 선생님이 만들 재료를 주셨는데 이게 화문석 티코스터라고 하네요. 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빨리 시작하라 하시니까 이제 한번 해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은상 리포터가 제법 잘 따라하고 있죠. 수업은 녹화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되감기는 불가능. 하지만 선생님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강생들과 소통에 도전하신 선생님.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한번 해주세요. 잘 하고 계시면. 이 순간 채팅창은 빠르게 대답이 올라오네요. 이런 게 실시간 수업의 매력이죠. 이제 화문석 티코스터가 얼추 모양을 갖춰갑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작품도 한번 둘러볼까요? 완성작은 사진으로 찍어 대화방에 공유하기. 다들 잘 만들었네요. 진짜 금손들이시네. 너무 잘 만드셨는데? 저 여러분 보이시죠? 예,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참 많이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든 거 맞아요? 네. 아, 되게 민망하다.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실제로 보셔야죠.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어떠셨는지 네,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몇 명이죠? 오늘 15명 참가. 그럼 15명 중에 몇 등? 15등입니다. 아, 네. 네, 다들 너무 네. 잘하셨던데. 아, 그러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 또 비대면 네, 수업을 해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어떨까 사실 반응도 궁금하고 옛 수업 진행이 잘 될까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불편했던 건 없으시고? 불편했던 거는 순간순간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카메라를 뭐 앞으로 네네네. 뭐 가까이 해주세요. 막 이러면 그걸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잘 안 보여요. 뭐 더 올려주세요.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게 제가 보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한 소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걸 그냥 뭐 자녀들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보건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요즘에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일들을 하는 강릉 보건소인데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가보실까요?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은상 리포터.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연 상담 받으러 왔는데. 아, 금연 오셨어요. 네.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 잠정적으로 금연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네, 좀 발걸음 하셨는데 아니, 너무 좋은데? 전화하시면 되세요. 아, 네. 네, 아까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네. 예, 더운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마스크 네. 쓰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비대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 네. 네. 지금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네. 기존에는 금연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제 직접 오셔서 언제라도 예약 없이 그냥 오셔서 상담을 하셨다면 지금은
저희가 유선으로 필요한 이제 금연에 필요한 준비라던가 또 필요한 보조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우편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흡연자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금연.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데요.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흡연자인데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그 전화로 비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어서요. 예전에 금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금연은 늘 하고 있는데 늘 실패합니다. 아, 그러세요.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약 20분에 걸쳐 꼼꼼한 상담과 함께 금연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은 철저한 비대면 상담 중. 생활 속 거리두기와 건강관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비대면으로 금연 클리닉 한번 해봤는데 네. 진단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 니코틴 의존성이 이렇게 막 심하게 높은 편은 아니셔서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서 니코틴 보조제를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금연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혼자서 금연하는 분도 네. 많을 텐데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올라가나요? 아, 그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는 성공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주변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는 금연에 필요한 물품을 우편으로 배송해드리고요. 금연을 잘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격려품까지 드립니다. 금연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보건소와 함께해보세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과연 비대면 금연 프로그램을 왜 이쯤에서 하게 됐을지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주무관님,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이 모두 다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방역 당국에서 흡연자가 고위험군으로 이제 추가가 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코로나19를 이제 더욱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일단 궁금한 게 강릉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 말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우선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모바일 건강관리 앱하고 스마트 밴드라는 활동 양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동을 해서 1대1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각종 건강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별 체력과 요구에 맞춰 이루어지는 건강업 행복 나눔 교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코로나19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하시는데 네. 주무관님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힘차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운동이라든지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을 하시고 이제 마스크와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비록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깝게 즐겁게 보내자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건강을 챙기고 색다른 취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를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이런 자발적 집순이도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갑갑하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을 집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거고요. 뻔한 얘기겠지만 네.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흡연자가 걸리게 되면 더 많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담배를 태우면 그렇겠지만 네. 흡연자들을 위한 비대면 클리닉. 저도 사실은 이제 한번 좀 시도를 해볼까 했다가 핑계가 네. 보건소 가면 안 돼.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건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 됐습니다. 한 번씩 시도해보시면 그리고 금연을 성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저를요? 그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커피 저도 좋아하죠. 네, 보니까 하루에 두세 잔씩은 꼬박꼬박 마시던데 이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면 관절염과 또 비만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저도 커피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세 잔이면 괜찮아요. 제가 비만이 됐죠. 많이 마셔서. 근데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아침에 눈 떠서 시작을 해서 점심에 저녁에 한 세 잔씩은 드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이 저희가 써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 30억 잔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만큼
커피 사랑이 많은데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는 커피잖아요. 그럼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순창으로 가서 만날 수 있다는데. 순창이요? 궁금하시죠? 만나보시죠. 각오에 찬 눈빛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준비 중인 지은 씨인데요. 은은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나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하루를 즐겨봅니다. 맛있는 커피 먹고 싶다.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기호식품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료 1위 커피. 주로 열대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커피 열매를 고추장의 고장 순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은 커피의 무한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드디어 순창군의 국내산 커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커피는 보이지가 않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아니 커피 뭐 열매가 있다더니? 이건 그냥 체리인데 체리? 리포터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기 커피 열매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리 같은 열매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커피 열매입니다. 하나 드셔보시면 커피가 나오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먹어보는 빨간 열매. 뭐가 씹혀요? 붉은 열매 속 감춰져 있던 이게 바로 커피. 나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셨던 것을 커피 체리라고요. 지금 씨앗이 나온 것을 파치먼트라고 합니다. 파치먼트. 이 파치먼트를 우리가 씻어서 말렸을 때를 생두. 이 생두를 볶았을 때를 원두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두. 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이거 다 따가도 돼요? 아유, 원하시면 따가셔야죠. 진짜요? 일하지 않은 자 가져가지도 말라. 지은 씨, 쉽게 얻는 건 없어요. 뭐가 잘 익은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빨간 게 빨갛고 예쁘잖아요. 이런 것만 따시면 돼요. 좀 빨간데 조금 더 이쁜 거. 어머, 이거 완전 좋아. 한 번에 따도 되죠. 탐스럽게 익은 열매를 골라.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집에 가서 쌈싸 드시려고요? 일하기 전이랑 뭐 후랑 커피에 대해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커피 원두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산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커피 대해서 좀 몰랐던 거 그런 거 좀 알게 되고 입도 좀 까다로워지셨겠어요. 그러죠. 2016년부터 커피나무를 재배하며 5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내산 커피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실의 수고! 바로 순창군과 연구원들의 수많은 노력 덕분인데요. 이거 우리 순창 커피 홍보 한번 하시죠. 저희 순창군에서는 그 미생물을 접종하여 또 기능성 물질인 클로로제닉산과 카페인산이 함유되어 있고 또 부드러운 맛을 함유되어 있는 발효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창군의 특별한 커피를 맛보러 부푼 기대를 안고 가는 지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여기 발효커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저 이거 따왔어요. 이거 있으면 발효커피 먹을 수 있죠? 일단은 요 원두로는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빠르면 한 달 아니면 이제 최적의 커피 맛을 보시려면 한 1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이요? 커피나무에서 나온 생두는 이곳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모이는데요. 좋은 발효커피를 만들기 위해 현재 연구 진행 중입니다. 발효커피 만드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발효에 따라서 이제 커피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커피에 맞는 미생물들을 선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최적의 맛을 낼 수 있게 발효시켜주는 조건을 잡는 것. 저희가 이전에 개발했던 발효커피는 이제 카페인 함량이라든지 카페인 함량이 조금 낮아지고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좀 기능성 성분, 생리활성 성분들이 좀 한 10%가량 높아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아 오늘 못 먹어서 어떡해. 너무 아쉬워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만들어지는 대로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주인공이 있는 곳 도착.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의 고수 맞으신가요? 열심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이희두 교수님입니다. 생소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작업실. 한눈에 봐도 커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뭐예요? 뭐 하고 계셨어요? 로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아주 희한하죠? 네. 뻥튀기 기계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네. 그동안 본 로스팅 기계는 네. 막 딱 이따만한
그렇죠. 그럼 기계였는데. 네. 평범함은 물러가라. 특별함으로 승부한다. 뻥튀기 기계로 커피를 만드는 이희두 교수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뻥튀기에 대한 그 추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걸 뻥튀기 기계로 어떻게 시청해 볼까 생각하다가 이걸 이제 고안을 하게 돼서. 와, 제가 오늘 제대로 찾아왔네요. 지금껏 커피를 마시기만 했던 지은 씨가 첫 로스팅에 도전해 보는데요. 약 10여 분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껏 로스팅하면 풍미 가득한 원두가 나옵니다. 교수님 어때요? 저 잘 볶았나요? 아, 색깔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요? 이 정도 뭐 프로 이상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또 이거 바리스타 대회 나가야 되나? 어? 아, 나가면 이 정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1위는 누군데요? 첫 로스팅으로 얻은 원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원두를 갈아봐야겠죠. 현란한 손목 스냅으로 열심히 돌려주면 지은표 커피 완성. 커피는 이제 네 가지 문을 열어라는 말이세요. 대체는 그 코를 열고, 그다음에 귀를 열고, 그다음에 입을 열고,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열어야 그 커피 안에 온갖 정성, 사랑, 배려, 위로, 힐링이 들어가 있을 때 진정한 커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마시는 이를 위한 마음과 만드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야 진정한 커피라고 말씀하시는 교수. 커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맑은 날씨 너무 좋죠?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커피가 아닌가. 천국 같아요. 아, 천국? 진짜. 여기는 교수님의 아지트인 거죠? 그렇죠. 카페가 아니네요. 뭐 친한 친구들 아니 뭐 이 근처 이웃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입니다.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떤 사랑과 배려와 때에 따라서는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커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계신데요. 교수님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소스펜디드 커피를 미리네 커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떤 사랑과 배려와 때에 따라서는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커피 박물관 정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익숙해진 커피.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힐링을 주는데요. 커피는 생각에 따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와, 향긋하네요. 저는 커피라고 해서 주로 남미나 네.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추장의 고장 순창에서 커피 열매를 만나니까 더욱더 새로운데요. 맞습니다. 네. 보셨던 그 열매 이제 수확이 5년간 공을 들인 거라고 네. 그러는데 아직은 그 맛을 볼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길게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향의 커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그 교수님도 보니까 네. 아, 커피는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유,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되게 문을. 자,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아침에 우리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10mm 이상으로 다소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아산 29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중부해상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2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여기 나온 요 주소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과 동참해서 좋은 방송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계절의 여왕 5월, 자연에서 즐겨요입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828번님, 주말에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해바다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해먹도 타고 바다도건 일며 신나는 주말 보내고 오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잘하셨네요. 네. 사람이 그렇군요. 아유, 얼마나 숨통이 튀었을까요. 네. 네. 4266번님, 이제 5개월 된 딸아이랑 대천 해수욕장에서 차박했어요. 너무 착한 우리 딸, 어디서든 잘 주무셔주시네요. 어머나, 만세 자세. 저렇게 아이가 잘 자면 네. 세상 행복하잖아요. 어디 다니기도 편하시고. 네. 야, 차박 얘기했더니 저분이 진짜 차박을 하셨군요. 네. 5개월 된 딸하고. 7084님, 5월에요. 5월, 이 계절의 여왕이라지만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 5월은 농사일의 여왕이랍니다. 풍성한 가을을 기다리며 부모님 돕고 온 5월의 주말이었다고. 와. 아, 모내기 하셨구나. 네. 정말 효자시고요. 그리고 저 쌀 또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6204번님, 어제 남편이랑 선유도 옆 장자도에 드라이브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만 하다가 바닷바람을 쐬고 오니 힐링되네요. 아무도 없는 바다 위에 다리도 걸어봤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바다에서 즐겨봐요. 사진으로만 봐도 그렇게 시원한데 말이죠. 직접 가셨으니 얼마나 네. 좋았겠어요. 네. 0619번님, 요즘에 사람이 드문 자연을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캠핑을 하며 불멍도 하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니 네. 이게 바로 힐링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며 자연으로 떠나보세요. 캠핑 제대로 하셨네요. 불멍, 정말 하고 싶죠, 불멍. 네. 멍 좋죠. 그럼요. 0089번님, 자연에서 즐기는 방법. 조개도 잡고 확 트인 곳에서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는 바다가 최고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바다를 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와, 한적한데요? 와. 잘 찾아다니시네. 네, 그러니까요. 와. 조개 잡은 모습이 참 저걸로 또 드시게 되면 예, 양이 적어도 정말 맛있죠. 더 맛있죠. 7813님, 어제는 오랜만에 장태산 문 열었다 그러더니 가셨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마스크하고 생활 속 거리 두면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메타스의 콰이어가 크게 자라서 기분마저 하늘을 높이 날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 행복한 사연, 자연과 함께하는 사연 여기까지 만나봤네요.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눈호강 할 수 있는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면역력을 높여주는 흑삼을 소개합니다. 구중구포로 쪄낸 흑삼의 신비한 비밀을 알아보고요. 흑삼을 넣어 끓인 백숙과 어죽까지 선보여 드릴게요.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액 보유량의 주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분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혈액이 부족해서 시작한 건데 37년간 무려 500회에 네. 헌혈을 해서 그 대단한 퇴역 군인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혈액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1983년부터 소매를 걷어붙이셨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마음이 없으면 5번, 50번도 그러죠. 힘든데 네. 무려 500번이나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 이제 네. 군인이라는데 가족이 함께 다 참여를 해서 600번이 가족들은 통 넘는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가족인데 이렇게 선행 베푸는 분들이 계셔서 더욱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닌가 네,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 소식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미너스 치어리더와 함께 율동으로 스트레칭 하시면서 마무리 짓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no more books. I got a kiss under the bleachers, hoping that nobody looks. Lips like licorice, tongue like candy. Excuse me, miss, but can I get you out your purse? In the back of the car, on the way to the bar, I got you on my lips. I got you on my lips. At the foot of the
kiss when I let a